안녕하십니까, 장양진입니다. 오늘 단호박으로 음식을 만들 거예요. 단호박에는 펙틴 성분이 풍부하여 위점막을 보호해 준대요. 그래서 위에 굉장히 좋대거든요. 오늘 이 단호박으로 맛있는 수제비 끓여 볼게요. 단호박 수제비 시작하겠습니다. 소금 좀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호박 넣어 주세요. 오일 아주 조금. 이거 넣는 이유는 이따 반죽할 때 손에 붙지 말라고 넣는 거예요. 물을 안 넣어도 돼요? 단호박만 가지고 반죽할 거예요. 단호박의 수분에 따라서 그러면 좀 레시피가 그렇죠. 달라지겠네요. 네. 근데 이제 대개 단호박 쪄갖고 한 거니까 거의 비슷할 텐데 레시피는 조금 조정하셔요. 뇨끼라는 음식 아시잖아요. 그거 한국식 뇨끼라고 생각하면 되지 뭐. 자, 이제 냉장고에서 한 30분 휴지시킬게요. 30분 후에 돼요. 감자를 저 배고파서 감자 빨리 입게 좀 얇게 쳐요. 근데 그리고 또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양을 많이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감자가 빨리 익어줘야 돼요. 반죽 다 했는데 감자 때문에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양파 한 개 헤쳐주세요. 청양고추 한 고추는 어서 썰어주세요. 칼이 완전히 아예 안 들어. 파도 어서 썰어주세요. 자, 마늘 그냥 굵직굵직 다져주세요. 자, 기름 둘러주세요. 뜨뜻해지면 감자, 양파 넣어주세요. 지금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면서 양파하고 감자가 이렇게 투명해졌어요. 그러면 다시마 일단 조금만 아시죠? 먼저 끓여서 기름 갈아주시고 가운데까지 바글바글 끓으면 육수 다 부어주세요. 자, 간장 나머지 간은 다 소금으로 이제 끓여주세요. 점심시간이 촬영하다 보니 한참 지났어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서 감자도 저는 좀 얇게 쳐서 넣었는데 사실은 좀 식구들이 많아 양이 많이 하시게 되면 감자 좀 두꺼워야 돼요. 아니면 다 풀어지고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죽 양이 저희는 적어서 지금 감자가 얇은데 만약에 한 다섯 식구 먹을 거다 한참 뜯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감자의 두께를 좀 조절을 하세요. 자, 이제 끓으니까 간 한번 볼게요. 여기서 간을 다 거의 완전히 봐주셔야 돼요. 이제 수제비 끊어놓고는 별로 우리가 간 안 할 거거든요. 이만하면 됐네요. 간간하네요. 그래? 자, 반죽 넣을게요. 수제비를 잘 띄는 방법은 있어요? 아, 그런 게 없죠. 띄는 거지. 근데 손에 붙지 말라고 제가 아까 식용유를 좀 넣었잖아요. 오일을. 그래서 그래도 덜 달라붙는 거예요. 원래 온 가족이 모여서 뜯는 거 아니에요? 맞아.
지 먹을 거 지가 뜯어야지. 자, 이렇게 다 반죽 뜯어놓고 이제 어느 정도 익었으면 나머지 양념 다 호박, 뭐 고추 이런 거 마늘 파 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센불이 아니라 중 정도에서 뜸 들이듯이 끓여주세요. 자, 뜨겠습니다. 시원한 단호박수제비 한 그릇 하세요. 아우, 오, 얼큰한데요, 이거 생각보다? 느끼의 질감하고도 또 달라. 네. 미끄덩거리는 거랑은 좀 다르고 쫄깃쫄깃하긴 한데 부드러운. 네, 부드러운. 아, 이거 비 오는 날 수제비 한 그릇 하면 진짜 좋겠네요. 네, 수제비는 꼭 비 오는 날 먹어야 돼. 이렇게 쨍쨍한 날도 좋은 거야.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